완벽이란 무엇인지 그 절정은 어둠엔지 완덕이란 무엇인지 그 절정은 어둠엔지 뉘라 그 길 찾아내고 그 정체를 밝혔느뇨. 완덕이란 무엇인지 뉘가 밝혀냈죠? 예수님이죠.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덕을 이루어내신 거예요. 완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것이 완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. 완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신 분이 신부님이죠. 창조신부님. 완덕오계를 통해서 완덕오계만 잘 지키면 우리가 덕을 닦을 수 있다. 완덕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보신 것 같아요. 2절에 보면 길이 넓이 깊이 높인 진선미의 요람이다. 시공 넘은 면영이니 그 절정이 예 아니뇨. 신부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 이거예요. 길이 넓이 깊이 높이 뭐 이거 좀 형체적으로 좀 다각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그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0차원 그 점은 0차원이잖아요. 그리고 1차원은 선. 그러니까 1차원, 2차원, 3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면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진선미의 요람.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거, 선한 거, 아름다운 거의 그 요람, 그 근원지, 이 발생지가 바로 길이와 넓이와 깊이 높이다. 이거를 뭐 우리 신부님의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뭐 점성 침묵 대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이 우리의 그 진선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근원 발생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차원이라면 시공을 시간과 공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원, 2차원,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, 5차원의 세계가 이 면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 절정이 예 아니뇨. 예라는 것은 뭐 면형이겠죠.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면형 아무것도 아닌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죠. 길인 침묵 넓인 대월 여기서 말씀하시죠. 길이는 침묵이다. 그리고 넓이 사실 넓이가 아니라 뭐 넓이와 부피라고 할 수 있겠죠. 넓이 이 다른 차원 3차원에서는 대월 깊이 높이는 만덕이다. 우리의 그 침묵과 대월 생활을 충실히 할 때 또 우리가 만덕 착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덕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덕을 가득하게 했을 때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 절정이 면형이다. 그 절정 사부님께서는 이 면형 성체성사 안에서 그 성체 안에 계신 그 면형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. 그것이 인간적인 인지 지난 신지 성경 그 인간의 지혜를 지난 신지 신적인 지혜의 그 성경을 노래하고 계십니다. 우리의 인지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그 면형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이것이 이 신적인 지혜가 정말 하느님께서 궁리하고 어떻게 이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? 아, 이 작은 면형 안에 머물러야겠다. 이 작은 면형 안에서 사람들에게 먹히는 방식으로
이 인간들이 나를 잘 몰라보는데 그래도 나는 이 인간들에게 먹히는 이 방식으로 나는 인간 세상 안에서 존재해야겠다, 그렇게 활동해야겠다, 그렇게 나를 알아보는 인간들에게 내가 나타나야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은 숨어 계신 거죠. 이 면역 안에 그것이 신적인 방식입니다. 소재병이 면역간에 그는 무사무욕일세 점성에서 싹튼 침묵 그 길 내고 면역간네. 그러니까 소재병이 면역을 간다. 그 소재병 작은 재병 안에 면역이 가는 거죠. 그는 무사무욕일세 우리가 면역으로 갈 때 우리는 사욕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뭐 사악한 어떤 욕구가 없는 거죠. 이것은 점성에서 싹 트는 것이다. 점성 아주 작은 것에 충실하면서 순간순간 깨어있는 그 점성에서 싹 트게 된 것이 침묵. 침묵은 나를 절제하고 나를 극기하는 것. 이게 싹 트게 됐을 때 그 침묵에서 길이 나게 되는 거죠. 침묵에서 길이 났을 때 그 빛이 오게 되는 그 대월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있는 이제 대월은 생략하고 점성에서 싹 튼 침묵 그 길 내고 면역 갔네 라고 이제 노래를 하고 있죠. 5절 대월에서 꽃이 폈네 송이송이 열매 열매 만미 갖춘 면역일세 그 모상이 만나라네. 우리가 점성과 사실은 대월과 면역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점성, 아주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낼 때 거기에서 침묵을 싹 트게 되고 그 침묵의 정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않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린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나의 사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침묵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점성과 침묵을 우리가 철저하게 혹은 처절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을 찾으려고 절규하면서 왜 안 보이잖아요.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실하고 나를 절제하고 극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대월에서 꽃이 피게 되는 거죠. 꽃이 어디에 피게 될까요? 마음 안에 피게 되겠죠. 우리 마음 안에서 그 행복들이 조금 조금씩 묻어나면서 왜냐하면 하느님의 빛을 보기 때문에 대월에서 꽃이 폈네 송이송이 또 열매라고도 표현하죠. 열매 열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혔을 때 이 열매는 밖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뻗어나가겠죠. 만미 갖춘 면역일세 그 모상이 만나라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맛있어 했나요? 아니면 맛없어 했나요? 맛없어 했죠. 아무 맛도 안 느껴진다. 투덜거리면서 먹었어요. 우리도 영성체를 할 때 별 생각 없이 드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혹은 아 예수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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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렇게 모시지만 모시고 나서 한 10초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늘 뭐하지? 다른 생각으로 빠지게 아니면 10초 지나 뭐 몇 분 동안은 예수님을 막 마음에 모시는 걸 막 감격하다가 성당문을 빠져나가면서부터는 할 일들이 막 생각하면서 아, 오늘 아침 메뉴는 뭐지? 뭐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 기억을 하루 종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노력, 성의 노력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도 아, 이 친구가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.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우리만 있는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을 그때 영성체 후 몇 초 뭐 몇 분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간직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행실들이 이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행복하게 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완덕이란 무엇인지 그 절정은 어둠엔지 니라 그 길 찾아내고 그 정체를 밝혔느뇨 길이 넓이 깊이 높인 진선미의 요람이요 시공 넘은 면영이니 그 절정이 예 아니뇨 길인 침묵 넓인 대월 깊이 높인 만덕이요 그 절정은 면영이니 인지 지난 신지 성경 소재병이 면영간에 그는 무사무욕일세 점성에서 싹튼 침묵 그 길 내고 면영 갔네 대월에서 꽃이 폈네 송이 송이 열매 열매 만미가 준 면영일세 그 모상이 만나라네